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UAFX 에버모어 스튜디오 리버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국내의 이 개인 유튜버들을 제외하고 네. 이 악기 업계에서 이 영상 리뷰, 악기 리뷰를 하는 업체들도 제법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 저희가 가장 먼저 방영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이 촬영일 기준 오늘이 23일이니까 22일 공개가 된 시리즈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공개가 되기 전에 어떻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엠버거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것을 저는 확인했고 출시가 됨과 동시에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다. 이펙터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할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만큼 이 UAFX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에 대한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을 다시 한번 사운드로 녹여내는 기술을 증명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에버모어 스튜디오 리버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모어 스튜디오 리버브 페달은 작고 우아하게 제작된 스톤박스에 80년대 상징적인 디지털 스튜디오 리버브의 거친 주변 앰비언트 사운드와 매혹적인 모듈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에버모어는 룸, 스몰홀 및 라지홀, 빈티지 디지털 프로그램 세 가지의 정확하고 환상적인 에뮬레이션, 저음, 중음 및 고음 감쇄 라인, 풍부하고 거친 초기 디지털 질감을 위한 모드 컨트롤을 제공하며 선택도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그쵸? 저희가 이제 이 케이스를 만져봐도 이 만듦새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설명이나 이 영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 박스 UAFX가 또 이 포장이 또 진심인 그죠 브랜드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 맥스 델버브 요때부터 이 과대 포장을 줄이고 박스를 축소를 하고요. 심지어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약간 재생지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박스가 이 간소화 시켰는데도 굉장히 고급지고 깔끔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적은 가격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기타리스트 친구에게 선물로 줬을 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네.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리버브에 적용된 모듈레이션 값을 조절합니다. 믹스 리버브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룸 사이즈 토글, 룸, 스몰 홀, 라지 홀 세 가지 룸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베이스, 미드, 트래블 각 음역대를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요 페달 역시 위에 두 개의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트레일, 바이패스, 트루 바이패스를 선택할 수 있고 프리 딜레이를 켜거나 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사운드를 클린 사운드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원총 씨는 플레이트 리버브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플레이트 리버브도 좋아하지만 이 룸 리버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 룸 리버브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들은 네. 사실 또 이 매번 참 이 말씀드려서 이 아재들 네. 이 아재들의 상징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듣고 자랐던 록 음악에서 가장 많이 맞아요. 쓴 맞아요. 리버브가 룸 리버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걸 공부를 하기 전에 몰랐는데 이제 엔지니어들 이제 믹스 기사들이 제가 한번 룸 리버브 걸어달라고 하면 아 무슨 80년대 락 같은 락 사운드를 내려고 그래. 그럼 내가 딱 말해. 맞다고. 그 소리 내려고 룸 리버브 걸어. 아 그래요? 그러면서 아 그 느낌 좀 났으면 좋겠다. 뭐 드럼이든 간에 특히나 드럼에 룸 네. 리버브 쓰면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뭐 맞아, 본조비나 맞아. 그 앞에 그 드럼부터 땅둥 땅둥 둥따가두두구둥 요런 이렇게 인트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소리들이 룸리버브가 예전에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기타에 걸었을 때 약간 어떻게 나냐면 뭐 상황에 따라 뭐 리버브야 뭐 여러분 뭐뭐 촌스럽다 안 촌스럽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어울리지 않게 썼을 때 촌스럽게 그죠, 그죠. 되는데 룸 리버브가 이렇게 좀 잘못 아잘 쓰면은 좀 약간 좀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좀 뉴욕 도시적인 느낌이 좀 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도시적이다. 그러니까 뭐 물론 톤을 좀 잡아 봐야겠지만 일단은 네. 사운드 들어보고 마지막에 뭐좀 괜찮은 그죠? 듯하게 좀 세팅을 해서 다양하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몰 홀입니다. 좀 넓어졌죠. 좋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단은 라디오까지 들어보고 저희가 사운드 변형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이 상태에서 프리 딜레이를 켜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습니다. 따뜻하네요. 진짜 네. 정말 잘 만듭니다. 뭐 다시 한번 들어보지만 참 좋네요. 자, 모드 노브를 돌려볼게요. 네. 돌죠 소리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끄고.
그렇습니다. 이 UAFX의 네, 페달들을 계속해서 만나봤고요. 문득 쓸데없는 소리지만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UAD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음악 전공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음악과 관련 없는 뭐 수학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향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계시겠지만 이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실지는 몰라도 음악을 전공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이 음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물론 다 전공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다 전공자일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연주자들이 원하는 딱 그 사운드를 잘 포착을 하는지 참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이제 그 방금도 이렇게 프리딜레이까지 네. 올라오면서 그 약간 그 예스러운 듯한 그 느낌이 딱 나는 이 사운드 어떤 그 요만한 디테일 때문에 그 이제 음악적으로 확 살리려고 그게 하는데 이펙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우리가 이제 이펙터들을 써보면서 느끼는 게 그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그 하나의 디테일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져가는 아쉽다는 그 페달들이 꽤 있었어요. 있었고 아니 혹은 저희가 좋다고 리뷰를 한 페달 중에서도 아 요거 요것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든가 그러면 어떤 회사들은 이제 끝끝내 그게 개선돼서 나오는 회사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리뷰 아 이게 아쉬웠었는데 됐네요 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계속 개선이 되지 않고 아 이거 아쉬운데 뭐 약간 결국에는 이제 아 이게 요 포인트 하나인데 요 포인트 하나를 왜 안 하는 걸까 뭐 마진 때문일까 뭐 이건 뭐 기업이라든가 회사 운영 그리고 뭐 거기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뭐 저희의 기준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이 UAD 이펙터들은 물론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UAD 제품들이 뭐 무조건 100% 만족하냐 그런 페달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AD 페달이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매번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참 이 사람들 진짜 독하다. 나쁜 놈들이야 아주. 이게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어떠한 자신들의 영역을 확실하게 이제 만들고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 영역은 너네들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포화 상태인 이 이펙터 시장 안에서 빈자리에 턱 내려앉은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여기 이렇게 살고 있었어. 뭐 이렇게 뭐 요런 이펙트 회사도 살고 있고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무슨 재앙이 떨어지듯이 운석이 그냥 하나 UAD가 쾅 떨어진 거야? 쾅 떨어져서 빡 여기 밑에 있는 애들 깔려 죽고 뭐 사는 애들도 있고 하는데 그 부에 다시 탁 앉은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멀다. 찝었다. 우리도 여기 살 건데 내가 이만큼 먹을 거고 그리고 조만간 또 하늘에서 운석이 또 떨어질 거다. 빵빵빵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던 영역을 딱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만의 독보적입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애들 판을 뒤집죠. 네, 애들을 자꾸 없애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UAD가 지금 계속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얼마 안 있어서 이 기타리스트들을 포함한 베이시스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 줄 달린 전자악기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이펙터의 판도를 한번 맘먹고 뒤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은청 씨 먼저 에버모 스튜디오 리버브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추억을 넘어서서 현실로 그 추억이 완성됐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철학적이네요. 예, 뭐냐면은 우리가 아재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추억의 사운드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복각한 제품들을 썼을 때 딱히 가슴에 와닿지 않는 페달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시대 과거로 돌아가서
잡아가지고 현 시대에 옮겨오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걸 드렸고, 이게 룸리버브의 이 매력적인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4시간에 걸쳐서 이펙터들을 만나봤는데, 저는 그 네 이펙터, UA 이펙터 신작에 대한 총평, 한줄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를 보여준다. 이 제가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막 달라나가거나 지랄 맞은 사운드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룸리버브, 그러니까 이런 스튜디오 리버브는 딱 스튜디오 리버브 사운드, 스튜디오 컴프는 딱 스튜디오 컴프 사운드, 플레이트 리버브는 딱 플레이트 리버브 사운드 정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UAFX, UAD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기술력은 아직 100분의 1도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은성 씨의 말대로 캠퍼라든지 혹은 쿼드 콜텍스처럼 이 음악신을 뒤집어 놓을 새로운 무언가가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0점. 역시나 만점을 받아갑니다. 뭐, 4대다. 만점을 받은 거나 다름없고요. 제가 처음에 9.9점 준 거를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올 10점. 이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요 4개의 페달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